이번에는 투투풀입니다. 같이 쓸수 있는 거. 투풀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우리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리스트와 비슷하지만은 가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투풀인데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룰 겁니다. 현재 보면 x와 x2를 원소로 하는 두 개의 원소가 있는 투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렌즈 6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이번에는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 각각이 문자열이 아니라 투플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투플은 그냥 가로로 묶여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니까 결과급으로 리스트가 리턴이 되어 놓아 있죠. 그죠? 그리고 투플은 반드시 이렇게 가로로 묶어야지 가로로 묶지 않으면 신택스 에러가 나타납니다. 플래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먹게 될 건데 리스트 속에 있는 리스트, 2 dimensional list나 3 dimensional list를 1 dimensional list로 바꿔주는 겁니다. 평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list of list에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초기화시켰죠. range 4, range 7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2차원 2 dimensional list인데 이것을 평평하게 1차원으로 바꿔준다. 여기 1차원이죠. 바꿔주는 방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죠? append 시키라. 그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 갔나? 어디 갔죠? 한 문장으로 표현시키는 것이 얘기는 없네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플래튼 시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표현된 걸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번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자. 2차원 리스트죠. 원소가 하나, 두 개, 세개 있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뭐가 뭔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죠? num for element in back for num in element 가지고 첫 번째, 이 백에 있는 엘리먼트 각각에 대해서,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을 실행하는 한 말이죠. 그죠? 포인 문장이 두번 반복되는 겁니다. 포 엘리먼트 인 백, 포남인 엘리먼트. 그죠? 딱 봐도 좀 문법적으로서 좀 뭐가 좀 난잡하죠? 난잡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이렇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리턴이 돼 나온 겁니다. 평평하게. 그죠? 2차원 2 dimensional array를 1 dimensional array로 바꿔준 겁니다. 배열. 우리가 앞으로 이거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 라운드 펑션을 호출했고 그 결과값에 스트링을 넣었습니다. 어디에다 해당했느냐니까 range 1에서 6까지의 원소 i 각각이 돼서 파일을 i만큼 라운드하란 말이죠. 라운드한다 한단 말은 소수점 이하 사례를 몇 개를 남겨놓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만 남겨놓고 두개 남겨놓고 세개 남겨놓고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니까 리스트가 리턴이 됐습니다. 그죠?